행사품이 덜어 있어서 행사품을 바깥 좌대에 한번 놔봤습니다. 전자찌개당 5,000원, 오, 작년에 팔더니 쿨토시 한 장에 2,000원에 팔며, 모자, 여름 모자거든요. 15,000원이었던 거몇장안 남아서 현금가 하나 2,000원. 여름 시원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순면으로 돼 있는 수건, 낚시용 수건. 3,000원밖에 안 하죠. 두레박 6,000원 너무 싸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행사가 아니죠. 자리빨판과 창장 각도기를 진열해 놓았으며, 요거는 이제 통후레임으로 된 거, 요즘은, 뜰채 후레임을 다 접는 것보다는 통후레임을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가볍게 나왔어요. 35파이와 40파이가 진열되어 있으며, 요거는 날파리하고 모기 방지하는 얼굴에 막 달려들때 쓰는 모자, 잠시 동안. 네, 행사품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대물나라로 들어가 볼까요? 아, 들어가기 전에. 네, 오늘의 꿀포인트. 위청과 저수지. 아름다운 채야사내를 방문하는 모든 분은 항상 복을 많이 받으십니다. 네, 밀크 냉커피와 블랙커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격이 인상됨을 참조하세요. 대물나라 가게로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채여사가 근무하는 바로 이곳. 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레오가 요즘 뜬다네요. 그 다음에 새우 쪼래기하고 황토 옥미밥 장난 아니에요. 세 봉지, 네 봉지 강에 가는 사람 무조건 이거 뿌려요. 겉벌이 버리고. 그 다음에 모기약. 모스키토 밀크와 뿌리는 거. 요즘 유명한 동물성 글루텐, 옥수수 글루텐. 옥무침이 또 굉장히 유행합니다. 모기향과 킬라 케이스는 무조건 필수죠. 네, 이리로 들어가 볼까요? 뭘까요? 글루텐과 떡밥 종류와 옥수수 종류. 많이 강에 나가려면, 저수지에 나가려면 밑밥과 이마이씨 제조 있습니다. 전부 다 나갑니다. 동물성, 식물성, 투쓰리, 딸기, 바닐라, 옥수수, 이색 옥수수, 새우 오븐 글루텐, 가장 인기 있는 부들 많죠? 와, 일로 쭉 넘어가면 토코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 사합. 청산호수님이 쓰는 에코 사합이 입고되어 있음을 또 공지합니다.